요번에 하러 가는 건 리저브의 메카닉 아니다 레그맨 퀘스트 연료 문제라는 퀘스트고 이거 저 움프 처음 써보러 가요. 움프 맨날 아껴 놓다가 탄이 좋은 게 없으니까 AP 탄이 없어서 그냥 맨날 아껴만 놓다가 너무 지금 움프가 제가 4개인가 모았을 거예요. 이제 슬슬 좀 자리를 비워야 될것 같아서 한번 들고 갑니다. 이게 위치를 보니까 요렇게 돼 있는데, 하나는 기상 관측소인가? 거기 바로 근처네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기 이거 기차역 같은데? 기차역 근처고. 쫄 보니까 또 밤에 갑니다. 리저브. 기상 관측소가 보인다는 건 최소한 이쪽이라는 거네. 요쪽, 요런 곳.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이 근처. 아, 유조탱크 여기 있다. 저긴 것 같다. 아, 여기 있네. 유조탱크. 오케이. 바로 근처 스폰 됐으면 좋겠네요. 일단 마커 2개 챙겨가고 있고. 아, 근데 퍼니셔 4를 대체 어떻게 깨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. 한판 가봤는데 샷건 들고. 스캐브는 한두 마리인가 만나서 잡았거든요. 근데 스캐브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야 되니까 그건 아 토할 것 같아. 한판 뛰었는데 토할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 그 미래가 눈에 선해 지금. 아 잠깐만요. 최소한 1.5 정도론 둬야 돼. 어? 뭐 별로 그렇게 어둡지가 않.. 어라? 너무 밝은데? 너무 밝은데? 이러면 나가린데? 이거 한 18시 정도 된거 아니야? 이러면? 이게 완전히 어두워지는 시간대가 한 20시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제가? 어쨌든간에 요새 리저브가 옛날에는 황금의 땅이었대요, 듣기론. 뭐, 저는 그때는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, 모르는데. 근데 요즘 리저브는 템 같은 게 많이 후져져서 사람들이, 뭐라더라? 결국 퀘스트 하는 거 아니면 오는 사람 없다고 들었거든요? 저도 퀘스트 때문에 오고 있으니까. 퀘스트 아니면 솔직히 리저브 오고 싶지가 않아. 근데, 그래도 여기는 뭔가, 별로 안 다녀서 그런지 조금 더 설렘 같은 게 있는데 슈어라인은 진짜 정말로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가고 싶지가 않아. 슈어라인은 퀘스트가 아니면 뭐 퀘스트 때문에 가고 있고 저기가 내려다 보인다. 여기 어딘가에 붙일 수 있어야 되지 않나? 사람 만나기 전에 제발 빨리 좀 여기가 아닌가? 더 가야 되나? 아, 이거다. 약간 은은폐 하는 걸로. 제 리저브 첫 경험이 그때 크리스마스 이벤트 끝나기 몇분 전이었어요. 그때 여기를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 방문하기 퀘스트를 안 했었거든요. 그때가 첫 경험이었어. 한세 판만에 성과 찾았어, 겨우. 그리고 심지어 그 이벤트가 끝나기 진짜 몇분 전에서야 그 퀘스트를 완료해가지고 와 진짜 엄청나게 쫄렸었고. 잠깐만요, 나길 지금 기억 안 난다. 지금 여기 간 거였고 그냥 남동쪽으로 내려가면 되겠네. 쉣. 아, 뒤에서 쏜 거다, 이거. 죽었네. 예광탄도 쏘았는데, 젠장.
소리 들었겠다. 근데 치료 안 하면 어차피 죽는 건 똑같아서 그냥 치료할게요. 이러다 죽을 것 같긴 한데. 주먹을 안 들고 와가지고 재현사. 어 뭐야 이거 치료 안 되나? 아 부목 아니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였구나. 나 약간 손해 보더라도 저거로 치료할 수 있는 줄 알았어. 골절. 아 근데 골절 너무 큰데? 이거 떨림 못 잡아? 고통만 잡을 수 있는 거였어? 돌아버리겠네. 어디 어디 잡사. 아. 다리 하나, 팔 하나, 씨. 야무지게도 잘랐네. 방금 흑마가 보였거든요? 너무 왔나 내가 그럼? 나갑시다 그냥. 빨리 죽고 다음 판 하는 게 나아. 죽을 거면. 운 좋게 살아서 마커 붙일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그냥 죽는 게 낫죠. 수류탄이 없어서 잠복도 못해. 야 이 상태면 근데 스케브만 나와도 죽겠는데? 부목 없나? 부목? 부목 있으면 기사회생 가능한데. 좀 PSO 같은 거 먹을 때가 안 돼. 제거. 그래도 많아. 잠깐만요.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네. 여기가 어디야? 미쳐버리겠네. 이게 잘 안 오다 보면 이게 문제야. 맵을 몰라, 맵을. 야, 최소한 스케브라도 좀 놔줘라. 이거 죽지를 못하잖아. 아까 거기서 죽는 게 나았을까? 근데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까
그냥 좀 살고 싶긴 했어. 뭔가 생존 본능이 막. 아 근데 이런데 부목 아니 그 이런 힐링 키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질 않네. 가지가지하네. 이거 출혈 때문에 죽겠다. 뭐야 사람이야? 선생님이 저 쏘셨습니까? 뭐야 이거? 저도 곧 따라갑니다. 어? 설마? 있으세요? 이거 몇 클이야? 뭐야? 몸 파밍을 이렇게 빨리 끝내셨어 이거는? 아 나 중고방 들어왔나봐. 그렇다는 건 내가 지금 더럽게 위험하다는 거 아닌가? 버릴게. 근데 이 사람도 부목을 안 들고 와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. 기차? 이건 왜 챙기셨어? 이거 얼마 안 할 텐데? 조금이라도 가볍게 갑시다. 어, 쉣, 부족하다. 후일로, 왓 후일로! 오른쪽으로 돈다. 내 수술해서 푸시했나봐. 내 바로 뒤인데? 한 바퀴 돈다 얘. 피가 많이 나시는데 이분도? 우리 스케브님도? 수술을 하면 스케브가 푸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런 시스템이 있대. 뭐야? 이젠 되네? 아깐 안 되더만. 얘 기어 들어왔나? 안 들어왔지. 아 들어왔네? 뭐 들고 있냐?
부목 갖고 있는 거 없지? 이건 뭐야? 펌프실? 모르는 거니까 챙겨봐 한번. 나 지금 뛰면 안 되지? 어, 뛰어도 되네? 야, 온프가 좋긴 좋다. 그 와중에 에어드랍이 왜? 아, 역시 뛰면 안 되는 거 맞아. 아씨, 노래다. 야, 이놈의 유저 탱크 찾다가 나 죽었다. 어, 여기 E2네? 잠깐만, E2라고? 그럼 저거네? 다 왔네? 근데 뛰지를 못하니까 미쳐버리겠네. 아, 너무 위험한데, 지금. 맨날 AK나 모딩 안된 총만 들다가 저것도 가성비 모딩 AK니까 움프나 이런거 들어보니까 좀 차원이 다르긴 하네요. 확실히 왜 이런 총을 드는지는 알 것 같아. 그런 것만 계속 쓰다가 이런 걸 써보니까 이거 맞겠지? 이거 아니면 난 어떡하냐? 이거 물탱크 아니야 근데? 생긴 거 자체가? 아니네. 어, 뭐야? 왜 안 돼? 아, 놀래라, 씨. 아, 856 탄이었어? A1 그것도? 856 A1? 그 사람은 나 헤드 신고 불렀겠는데? 아니, 이건 누를만한데? 솔직히? 잠깐만요. 여기서 이제.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? D2로는 안 되고. 어? 벙커 허밋? 어쩌고? 그러면은, 이거 가로지르면 된다는 거 아니야? 나 이거 솔직히 죽을 줄 알았는데. 개처럼 부활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? 아. 안 될 듯. 왜 제가 가는 길에 하필 에어드랍이 떨어져 있죠? 아, 이거 유혹 너무 센데? 나 챙겼니, 그거? 아, 챙겼네. 아, 너무 센데, 유혹이. 지금 마실 건 없는 거지, 내가.
일단 가자 그냥. 어 잠깐만 다 떨어졌네 효과가. 자 흐려짐 한번. 어? 발소리인가? 자 저는 에어드랍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. 드세요. 저 갈게요. 좀 소리가 범상치가 않은데? 사람이 아니라 보스인 거 아니지 설마. 방금 에어드랍 쪽 봤을 때 뭔가 그림자 같은 게 슥 보였던 것 같긴 하거든요. 저 너머 도로 쪽에. 잠깐만 여기가 어디야? 아직 한참 더 가야 되나? 아 누가 이미 뜯었다 심지어. 맞대가리도 없겠다. 아 보스는 말이 안된다 생각해보니까. 그죠? 보스였으면 한 마리가 다닐 리가 없잖아. 여기도 보스 레이더 세 마리인가 들이받는다고 그랬잖아. 근데 어? 아씨 나 그거 딱 퀘스트인데. 잘 됐다. 근데 너무 무거워지겠. 나 다리도 부러졌는데. 잠깐만. 자, 이게 헤르메틱 벙커라 쳤을 때 좀만 더 가면 되거든요? 살아서 갈 수 있을까, 내가? 제발. 아픈 거 알아, 아픈 거 알아. 참아, 참아. 참아. 병원 가서 붙여줄게. 다리 붙여줄게. 여긴가? 아니 여기는 지뢰지대 같은데? 저 해골도 그려져있네. 어딘거야? 아, 벙커 사이에 협곡 그 근처? 나가는 게 있네. 뭐지? 저? 잠깐만요. 아, 나 감이 안 와 이거. 아, 개 무서운데 지금. 아, 설마 이거 벙커 안에 들어가야 되나? 어! 아! 소리 들리는데? 스케이블 있다는 거 아니야? 야스! 이 아까운 A1 탄을 움프로 쏠걸. 잠깐만 여기는 그냥 지하 가는 길 아니야? 안 되겠다 잠시만요. 발소리 들렸어 젠장 방금. 저 아래쪽 아니고 바깥쪽인 것 같은데. 아 위치 좀 볼라 그랬는데 젠장.
먼저 나가자. 아, 스캡은 해. 됐어, 그럼. 괜찮아. 어, 혹시 연기한 건가? 너무 가까이서 들리는데? 뭐지? 아 진짜 무서워 죽어. 아무리 봐도 호러 게임이야 이거. 일로 못 가요. 동영상 보니까 그게 그 소리였구나. 삐삐삐 할 때만 저기를 갈 수 있대. 나 평소에 그게 무슨 소린가 했다 솔직히. 그럼 나 어디로 가야 되냐? 나 D2밖에 없는 거야 지금? D2로 가자 그냥. 어쩔 수 없다. 여기서 오래 뻐겨봤자 뭐. 어? 아, 끝날 시간 다 돼가니까 스캐브. 아, 좋지 않은데? 여기서 D2를 찾아가야 된다고? 어느 천년에? 아직 끝날 시간 다 돼가면 스캐브들이 미친 듯이 저기 했었어. 막 한 세네 명씩 뭉쳐다니고.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? 이거는 살기 힘들 것 같은데? 잠깐, 저쪽이었나 이쪽이었나? 결국 백마방 같은데 지하로 가야 되거든요. 아, 백마방이 아니라 그 기숙사 동이라고 해야 되나? 막 폰 그려져 있고 거기. 근데 이게 어딘가로 이어져 있던 걸로 기억해 나는. 아, 잠깐만. 나 여기 아는데. 아! 열차가 왔네. 야, 그럼 열차 타고 가자. 이거 열차 타고 가는 게 낫고. 근데 거기 좀 스캐너들 깔려있네. 쉣. 아, 빌어먹을. 이런 젠장. 야, 아니 이 시간까지 사람이 살아있다고? 아, 사람이 남아있다고? 아니 너무 그냥 무지성으로 누른 거예요 저건. 와, 근데 너무하네. 어떻게 이 시간까지 남아있어. 와, 좀 심하다. 아, 그리고 부목 무조건 챙겨가야겠다. 와, 미쳐버릴 것 같네. 와, 아니 나야 골절 때문에 계속 쫄보메타 하느라 그랬다 치지만 저분은 왜 남아있는 거야? 아이고야, 어쩔 수 없죠. 내가 개 못 사서 죽은 거니까. 사람한테 죽으면 저거 누르는 게 습관이 돼버려. 어, 어쩔 수 없이 습관이 돼버렸어. 몇 개 남았나? 나 이거 풀로 채워야 되는데. 사람을 못 죽이니까 뭐 차질 않네요. 저 풀로 채워서 뭐 살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. 너무 오래돼서 이제 까먹을 것 같아. 아, 마요네즈 그냥 먹을 걸. 이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.
얘는 골절 치료가 안 된다는 걸 몰랐어. 얘는 되는데. 그래서 이거 지금 저는 서바킷을 들고 가면 너무 적이 돼가지고 들 엄두가 안 나거든요. 그래서 빨리 빤스를 업그레이드 해야겠다는 생각에 아까 퍼니셔를 갖다가 그 아, 더할 것 같네요. 이거 깨지긴 깨졌을라나? 안 깨졌나? 이거는 리저브는 해당 사항이 없나? 아, 근데 리저브에서 살아나온 경험이 거의 없어, 내가. 솔직히. 이건 그 버그가 안 통하네. 아쉽다. 거기서 그냥 쭉 갔어야 되나? 아, 잘못 써서 준 거지, 그냥.